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포유동물이라면 단연 고래일 것입니다. 수십 미터의 몸 길이를 가지고 있는 고래는 지구의 남반구와 북반구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놀라운 동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이슈 포인트만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래에 대한 것입니다. 고래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하지만 고래를 실제로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래를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월드에서 벙고래의 공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조련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벙고래의 공연은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해줍니다. 운이 좋다면 가까운 바다에서도 직접 고래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 가이드들은 어느 곳에 가면 고래를 보다 쉽게 볼 수 있는지 가이드를 하여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고래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서 보호받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오랜 동안 고래 사냥을 하여 왔기에 개체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고래는 인간에게 중요한 자원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래를 잡으면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임에도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고래의 신비로움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도 고래의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래를 연구하는 일부 해양생물학자들은 고래의 귀마개 위쪽에 있는 둥근 테 모양의 숫자로부터 고래의 나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밀랍질로 된 이 부분으로 나이를 판단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해양생물학자들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일부에서는 고래 이빨이 어떤 형태인가로부터 고래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고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래의 정확한 나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고래의 사망률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비교적 오래 사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해양생물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동물보호단체들은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고래는 더 이상 멸종 위기에 처해진 동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개체수가 계속하여 늘고 있습니다. 점차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래에 대해 보호가 계속 이루어짐에 따라 고래의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고래의 수명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해양생물학자들은 고래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과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